웨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사실 힙합이라고 볼 수 없는 영상을 시청하려고 해요. 저희 채널에 위기가 왔고 저희 채널을 지키고 살리려면 힙합 외적인 음악들도 반응 영상을 찍을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이 힙합과 아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오늘 바로 이제 어제 공개된 뉴진스의, 이게 아마 일본 싱글 곡인 것 같은데, 바로 Right Now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 곡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사실 저는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매우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왜 매우 좋아하냐고 하냐면, 뉴진스의 음악은 아이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는 음악적인 완성도가 너무 높아. 좀 더 대중성보다는 좀 음악적인 깊이? 음악성이 좀 더 가까운 음악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가끔 뉴진스의 음악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아이돌 음악 치고는 성숙한 느낌도 많이 든단 말이죠. 그거는 그만큼 음악적으로 깊이가 있다는 거니까. 저희 채널에 지금 계속 올라오는 영상들이 옐로 달러 사인을 받고 검토 신청을 넣고 다시 초록 달러 사인을 받고 하는 과정을 지금 반복해요. 그래서 지금 채널의 상황이 지금 되게 어렵지만, 뉴진스 같은 그룹의 반응 영상을 찍을 때는 노란 달러를 잘 안 받더라고요. 밝고 브라이트한 그런 느낌들이 구글 AI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느낌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시청할 Right Now라는 이 뮤직비디오는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장르입니다. 제가 듣는 장르가 맞다면 이게 K-POP 걸그룹 음악 중에 아마 드럼 앤 베이스라는 장르를 갖고 오는 그룹은 거의 뉴진스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 드럼 앤 베이스라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뮤직비디오 티저가 나올 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설렜던 모먼트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시잖아요. 바로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이 뉴진스와 협업을 했죠. 굿즈도 나온다고 곧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뉴진스 굿즈 하면 잘 알다시피 그 라인 프렌즈 그리고 파워퍼프 걸과 협업한 그 막 인형 같은 거 많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옆 건물이 라인 프렌즈 샵이거든요. 그래서 뉴진스 팝업 스토어 같은 거 할 때 보면 전부 그 파워퍼프 걸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긴 했었어요. 그 이미지들이, 그 캐릭터들이 뮤직비디오에 나온다는 겁니다. K-POP 걸그룹이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과 콜라보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이 누굽니까? 사실 또 예전에 루이비통에도 계셨던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워낙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카이카이 킨킨이라는 그 무지개색 꽃이 막 활짝 웃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와, 진짜 뉴진스는 K-POP 아이돌들이 안 하는 걸 뉴진스가 합니다. 사실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곧 뮤직비디오로 나올 슈퍼내추럴이거든요. 그건 제가 분명히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건데, 뉴진스가 뉴잭스윙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저 뉴잭스윙의 광팬인데, 어쨌든 슈퍼내추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반응 영상을 찍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Right Now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Right Now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아이폰 아이메시지 컨셉으로 인트로 시작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하이프하게 느껴지냐. 아니 심지어 곡의 인트로는 재즈로 시작해요. 이런 감성 있는 것도 나는 지금 처음 느껴봐. K-POP 아이돌한테. 오. 야, 아니 저 카이카이 킹킨 이미지가 뜨는 것도 웃긴데,
이 드럼앤베이스 사운드가 와 케이팝 걸그룹한테서 이제 이 정도 사운드도 나온다고? 막 그런 생각도 드니까 놀라워. 너무 놀라워. 저희 사무실 옆에 라인 프렌즈 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뉴진스 팝업 스토어가 열리면 그 파워포프 걸 이미지가 건물 외벽에 엄청 크게 프린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파워포프 걸에 대한 캐릭터를 보는 게 매일 보니까 친숙하더라고. 후. 와. 근데 확실히 제가 왜 일본을 겨냥한 싱글로 드럼앤베이스 사운드의 Right Now라는 곡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곡은 은근히 편곡이나 뭐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조밀조밀하고 섬세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J-POP 시장에도 좀 어울릴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악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음악성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아이돌 음악인데도 저마저도 자주 듣게 돼요. 뉴진스의 음악을. 이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뉴진스,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 라임 프렌즈, 파워퍼프 걸 거의 뭐 4자 협업 아닙니까? 이 영상이 나온 건 거의 4자 협업이야. 와 진짜 한국 싱글로 내놔도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원래 이제 뉴진스는 새로운 음악 나올 때 뉴진스의 원래 코어 팬들도 좋아하겠지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테도 뉴진스 음악은 되게 기대가 많이 돼. 새로운 거를 자주 갖고 오니까. 야 하우스 잇에서 마이애미 베이스 보여줬는데 Right Now는 드럼 앤 베이스예요. 저는 뉴진스와 함께 저 카이카이킨킨 이미지가 함께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근데 그 카이카이킨킨하고 그 파워퍼프 걸 뉴진스 이렇게 협업한 이미지들하고 잘 어울려. 어쩜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하이팝 감성? 그러니까 힙한 감성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잘 찍었을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장면들이 꽤나 많잖아요. 마치 미국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마지막에 뉴진스의 회사 어도어의 그 카이카이킨킨 해바라기의 그 이미지를 섞어놓은 이미지 보세요. 와 이거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뉴진스의 어떤 영상 작업물이나 음악에 기대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동안 K-POP 걸그룹들은 카리스마 있고 센 음악, 파워풀한 거, 섹시한 거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강렬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악들. 근데 뉴진스는 이지 리스닝한 음악들만 내놨어요. 자극적인 게 없어. 그리고 평범한 거를 따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K-POP 아이돌들이 뭐 음악이든 영상이든 아웃핏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던 어떤 그 전형적인 뭔가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서 진짜 좋더라고. 여러분들 하우스잇도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찍었어요. 막 아티스트들처럼 막 수십 명을 댄서를 대동해서 막 칼군무를 추고 막 장관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멋있긴 한데 뉴진스는 그냥 순수함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되게 오밀조밀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놀랐어. 아 이러니까 슈퍼내추럴 뮤직비디오 본편도 너무 기대가 돼. 아이돌 그룹이 뉴잭스윙을 표현하면 80년대 90년대 음악인 뉴잭스윙을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지가 너무 기대돼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